이 작품의 소재는 설악산 토항성 폭포의 설경을 담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찍어 직접 개발한 한지에 프린트를 하고 그것을 구겨서 작업하는데요. 저는 산을 살아있는 생물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바위가 꿈틀꿈틀하고 마치 나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운 덩어리처럼 산과 바위, 자연의 형태에는 굴곡이 있기 때문에 구김과 결합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입체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긴다는 것은 일반적인 입체 작업과는 다릅니다. 재현하는 입체가 아닌 산의 기운과 나의 감정을 불어넣는 감정의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붓으로 일필이지 하듯이 종이를 한 번에 구김으로써 산에서 느낀 기운과 감정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2011년에 설악산과 지리산을 홀로 종주하면서부터 산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비로소 한국의 산이 한국 사람들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산의 숨은 가치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한국 산의 가치는 조선시대 진경산수화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 작업실이 있는 수성동 계곡은 겸재가 그린 기린교가 발견돼서 실제 복원된 곳이에요. 현대의 환경을 과거의 그림 속 풍경으로 바꿀 만큼 겸재 정선의 가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진을 구길 때는 망칠 때만 구기죠. 그러나 이런 구김을 통해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역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김이 만들어내는 묘한 명암의 차이와 입체감, 그리고 그로 인한 실제 하는 공간과 형상이 또 다른 상상의 세계로 이끕니다. 결국 사진과 해와 평면과 입체, 허상과 실제의 틈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구김의 미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산의 영혼을 담아내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